일단 확 느낀 거는 타감. 쳐보면 안다. 거기서 지금 약간 한 단계 좀 올라온 느낌? 일단 똑바로 나가. 그게 진짜 신기해. 이걸 저희가 좀 돌아가면서 쳐보고 스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확 느낀 거는 타감. 쳐보면 안다. 조금 더 비거리 확보에는 에픽 스피드, 그 다음에 조금 더 관용성 확보에는 에픽 맥스, 저 너무 뜬다 그러면 맥스 LS. 나는 창타 시합은 스피드로 나갈 거고, 근데 블레이드는 나는 맥스 두 개 중에 LS로 할 거야. 거리가 왜 저만큼 갔지? 사실 저는 뭐 거리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방향에 대한 그게 있는 거지. 오른쪽으로 빠지는 공은 전혀 없는 거 같고요. 커브가 좀 덜 한 거 같은데? 오, 굿샷. 이거 골이 났네. 이거 들어갔네, 저기. 다 많이 나가네, 지금. 그니까. 신용이. 감별해보자고. 확실하게 한 번. 내가 체에 굉장히 예민하거든. 거리 많이 나가는 헤드 감별해야. 진짜 똑바로 간다. 묵직하게 바로 튕기는 느낌이야. 장타를 이걸로 갖고 나가도 되겠는데? 커브량이 진짜 적어거든, 커브량이. 일단 똑바로 나가. 그게 진짜 신기해. 진짜, 그게 진짜, 진짜 신기해. 똑바로 멀리 가, 심지어. 사기쳐지, 그럼. 전에 그런 묵직함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잘 튕기는데 묵직하니까. 그냥 페이스와 페이스에 직접적으로 영향하는 부분을 바꿔서 속을 바꾼 거지, 내면만. 헤드에 신경을 엄청 많이 썼다는 게 보여, 그냥. 가장 핵심적인 지금 프레임을 뼈대를 바꿔가지고 이번에 새로 나온 프레임이랑 되게 잘 맞는 거 같아요. 사실 에픽은 누구나 사실 믿고 믿고 있는 게 있는데